자, 이번엔 4자짜리 8번째 해석 방법입니다. 그 순서는 4, 1, 3, 2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불능 임위요. 불능 임위요. 욕필취안이라. 욕필취 아니라 사능지비요. 사능지비요. 불가호승하라. 불가호승하라. 무산무화요. 무산무화요. 무일불풍이라. 무일불풍이라. 네,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번 볼까요? 능히 위태로운데 임하지 말고. 이거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지요. 나는 위태로운 곳에도 탁갈수 있다. 위험한 곳에도 갈수 있다라고 하는데, 능히 위태로운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지요. 반드시 편안한 곳으로 나갈 취자요. 반드시 편안한 곳으로 나가고자 하라.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돼요. 사능지비요. 능히 비. 잘못됨. 그죠? 그릇될 비. 그렇죠? 능히 잘못됨을 아는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뭔지 잘못된 점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히 이기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여기 호자는 좋을 호자가 아니라 동사로 좋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히 이기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남 이기기 좋아하다 보면 자기를 이기려는 적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무산 무화요 무일 불풍이라. 산에는 꽃이 없을 수 없고. 이중부정이에요. 긍정,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무일불풍이라. 날마다 바람이 불지 않음이 없다. 꼭 제주도 같아, 그죠? 바람 불지 않는 날이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불능 임위요 욕필취 아니라 사능지비요 불가호승하라 무산무화요 무일불풍이라